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일 오후 7시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75세 이상에게 해당하는 화이자 접종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되다가 물량 확보가 늦어져서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북아현동에 있는 접종센터에 저는 집사람과 함께 오전 10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줄을 지어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증을 대조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현재 먹는 약이나 질병이 없느냐라고 묻는 예지를 거친 뒤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대기하다가 기표소 투표할 때 그 기표소 있죠. 기표소 비슷한 곳으로 들어가서 오른팔뚝에 주사를 맞고 나와서 일종의 회복실 같은 넓은 홀에 15분 앉아 있었습니다. 15분 동안 급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동그란 알람 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붙여놓으면은 15분이 지나면은 알려주는데 또 그것도 못 믿어서 그 스텝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19 의용소방대 그리고 서대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요원들이 이 파란 그리고 노란 조끼를 입고 이 안내를 하는 게 꼭 물 흐르듯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디서도 사람 뭐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도 없고 호루라기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주 그야말로 우리 한국 노인들의 아주 훌륭한 질서의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이 높은 행정력 그리고 전염병 예방 기능의 높은 수준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레놀 두 알을 먹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아직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57분에 전화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3일 동안 관찰하시다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로 문의하시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으면은 119나 세브란스 동산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접종 일종의 이 뭡니까 이거 접종 증명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질병관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접종 시기는 2021년 6월 23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에서 이 졸업장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이런 게 있다고 안내서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상 증세는 접종 부위가 붓는 것, 접종 부위에 통증, 그리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두통, 관절용 근육통, 그리고 접종 부위 출혈, 알레르기 반응, 피로감, 뭐 이런 겁니다. 접종 부위에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어라. 발열이 되면 수분 섭취, 휴식, 해열제. 39도 이상이 오면은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 구토 메스꺼움에 대해서는 휴식하면 된다. 두통, 관절통, 근육통은 진통제를 먹어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30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라. 접종 후 3일 동안은 술은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접종 후 3일 동안은 지나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접종이 우선이다.
합병증 발생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단 면역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한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그동안에 늦었던 이 코로나 접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접종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종률은 세계 평균보다도 못한데 물량 확보만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막강한 행정력으로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세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기도 하고 또한 성취도 많이 했죠. 제가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을 안 마지막 세대이고 풍요로움을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그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세대, 삼촌 세대, 부모 세대는 고생만 하고 제 나이 좀 들어서 좀 즐기려고 했을 때는 이미 몸이 쇠약해서 또는 경제적 사정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정말 미안한 세대죠, 우리로서는. 저는 그런 세대를 난 괜찮아 세대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옆에 있던 여자분이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세대 밑에서 그분들을 따르면서 열심히 일했던 세대에게 가장 이 면역력이 높은 화이자 접종을 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고마운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이 이제 맞게 되면은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외손자, 외손녀를 보기 위해서 좀 여행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오면서 그 맑은 6월 하늘을 보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 현충원에 묻혀 계시는 국군 장병들의 피로서 지켜낸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피를 흘려서 자유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 속지 않고 잘하면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